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키우는 일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에 모이는 정부부처가 많아지면서 공무원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는 서울을 오가는 전철망을 건의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세종시의 교통망과 주택 등을 크게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먼저 세종시가 전철로 서울까지 오갈 수 있게 수도권 전철망을 연결하자고 건의했고 정부는 세종시와 공주역,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과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임대주택 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등을 위한 원룸과 투룸 등을 2025년까지 먼저 입주시키고 신혼부부와 자녀까지 감안한 중형 임대주택도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사당 분원 예정지 근처에 2030년까지 21만 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절반 정도 준공된 상태입니다. 한편 김 총리는 세종의사당 건설과 관련해 조속한 완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